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 헤아릴 것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전력투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미쳤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전력투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쳤습니까? 솔로몬입니까? 바울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번 무엇에 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차지도 않고 두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살다가 생을 끝내시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미쳐보라고요. 복음에 한번 미쳐보라고요. 바울사도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처럼 미친 사람 한번 되기를 바란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에 한번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다. 오늘 이 표징이 나에게 있는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